코골이부터 무호흡 증상까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닌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일 수 있는데요. 코에서부터 후두까지를 상기도라고 하는데 이 상기도가 허탈, 그러니까 좁아져서 수면 중에 반복적인 무호흡 또는 저호흡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면 관련 호흡 장애 중에 하나고요. 수면 중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 하지만 이를 단순 잠버릇으로 생각해 방치하게 되면 수면 장애는 물론 뇌졸중, 심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편안한 수면을 방해하고 돌연사 위험까지 높이는 수면 무호흡증.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인간은 하루 약 7, 8시간, 전체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 데 사용하고 충분히 수면하여 뇌 기능과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 기능을 회복합니다. 인간의 일상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수면. 하지만 여러 이유로 수면 장애를 앓는데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불면증을 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기면증이라든가 오늘 저희가 다룰 폐쇄성 수면무호흡, 그리고 중추성 수면무호흡, 신생아 수면무호흡, 그리고 하루 주기 리듬 각성 장애, 렘수면 장애, 비렘수면 행동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음상 증상으로 주간 졸림증이라든가 코골이, 수면 중 잦은 각성 같은 게 나타난 게 특징적이고, 설문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수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버스 주간 졸림증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설문 검사를 하면 주간 졸림증 지수가 상당히 높게 비정상적으로 측정이 되고, 또 피츠버그 수면질 인덱스라고 하는 설문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했을 때도 수면의 질 그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코로 숨을 쉬고 산소가 기도를 지나며 온몸으로 퍼지는데요. 잠을 잘 때 목젖과 주변 조직이 늘어나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게 코골이. 기도가 막혀 공기가 통하지 못해 10초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를 수면 무호흡증이라 하고, 이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가장 흔합니다. 저희가 깨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코를 통해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지만,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혀 뒤 공간이라든가 연구개 뒤 공간이 좁아지기도 하고요. 숨을 이렇게 들이시면 상기도에 음압이 걸립니다. 음압이 걸리면 상기도는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좁아지는 것을 막는 게 또 상기도 확장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근들과 이 음압과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호흡 생리학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면 무호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인의 약 10에서 30%는 수면 중 코를 골고,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비만, 지나친 음주와 흡연 등이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요인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만을 들 수가 있는데요.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이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저희가 목둘레를 이렇게 재봤을 때 남녀 상관없이 40cm 이상인 경우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매우 높을 확률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만이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는 이유는 이제 그 비인두에 이제 지방이 껴서 지방 침착으로 인해서 좁아져서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또 폐활량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만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고요. 흡연 같은 경우에는 상기도 염증이 일으켜서 상기도를 좁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고,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기도 확장근의 기능을 좀 이완시켜서 그것 때문에 무호흡을 이제 악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좋은 잠을 향한 현대인의 관심이 날로 높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등 자신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수면장애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19,780명에서 2022년 113,32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2022년 수면 무호흡증 환자 수를 살펴보면 환자의 약 80%가 남성으로 여성보다 발병률이 높았고, 환자 수는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3, 4년 전부터 수면무호흡에 대한 검사가 보험이 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평소에 수면무호흡인지 모르셨던 환자분들이 진단이 돼서 이제 수면무호흡 환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에 대한 유병률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40에서 69세 사이에 조사를 했을 때 남성에서 27%, 여성에서 17%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이제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을 심하게 느낀다는 40대 남성. 자신의 수면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내가 잘 때 코를 많이 곤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피곤하니까 운전을 하고 출근 퇴근하다가 신호대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한 서너 차례가 있었습니다. 수면 뭐 있다고 얘기 들은 건 얼마나 되었어요? 3년 정도? 저는 모르는데 아내가 코골이가 좀 심하다고. 잘 때 숨도 막 멈춘다고 하던가요? 예, 숨도 좀 멈추고 뭐 이도 갈고 뭐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듣습. 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많이 아프세요? 네, 잘 일어나기 어렵고 항상 피곤한 거. 수면 중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이제 호흡기 증상을 살펴보면 코골이가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청색증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야간 발한이라던가 불면증, 이갈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주간 증상으로는 이제 주간 졸림증,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제 기분 장애가 나타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리로는 분간하는 건 힘들고요. 코골이는 이제 상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혀서 생기는 건데 이제 그게 있으면서 조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를 해서 이렇게 쟀을 때 손가락 끝으로 3% 이상 떨어지면서 코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코골이가 있더라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임상적으로 별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평소 만성 피로증후군에 주간 졸음증이 나타나거나 코골이가 심하고 이를 스스로 자각하는 경우, 신경이 예민하고 기억력이 저하된 것 같거나 수면 중 숨이 막혀 컥 하면서 깬 적이 있는 경우, 기상할 때 두통이 있거나 입마름, 목마름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두 항목 이상 해당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수면 문제를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비강내 사진을 찍는 거고요. 지금 코 안에 분비물도 상당히 많고. 먼저 상기도 내시경 검사로 코와 후두 등 내부 구조적인 문제, 코막힘 등 전반적인 상태와 현아, 편도 등의 조직 크기를 확인하고 CT 촬영으로 해부학 문제를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골든 스탠다드는 표준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수면 무호흡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기도 내시경 검사라던가 방사성학적 검사 그리고 설문 검사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한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표준 수면 다원 검사. 수면 중 나타나는 뇌파, 호흡,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 다양한 신체 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수면의 유형과 효율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저희가 주간에 하는 내시경 검사라던가 설문 검사 이런 증상만으로는 야간에 환자분이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떨어지고 숨을 얼마나 안 쉬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고 생체 신호를 주무실 때 모두 다 기록을 해서 그걸 분석해야지만 환자분이 주무실 때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코로 숨은 얼마나 쉬는지 입은 얼마나 숨을 쉬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지 정의가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표준 수면 다원 검사에서 정상 환자랑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의 뇌파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정상 환자를 보면 수면의 초반부에 이 N3라고 하는 이제 깊은 잠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90분 간격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REM 수면이 나타나는 게 잘 관찰이 되는데 수면 무호흡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되고 이제 깊은 잠 N3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REM 수면도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없어지거나 감소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요. 고혈압의 경우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의 30에서 50%에서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무호흡으로 인해서 저산소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해 수면 중에 돌연사할 가능성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도 잘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무호흡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의 발병률이 3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여러 합병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만성호흡기 질환 5%, 뇌혈관계 질환 6%, 내분비 질환 11%,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무려 40%라는 높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특히 중증 수면 무호흡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17%나 높게 나타났는데요.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한번 꽂아볼게요.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도와주는 양압기. 만약에 바람이 세게 되면 이런 식으로 휙 느낌이 들거나 눈 옆에서 바람 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럴 때는 마스크 조금 더 조여주시거나 코 부분 들어서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양압기 치료는 코에서 후두까지를 이제 하나의 풍선 같은 공간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줘서 이제 그 상기도를 넓혀주는 치료고요. 이거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부터 중추성 수면 무호흡, 신생아 수면 무호흡까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실제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지금 증명이 되어 있어서 가장 널리 쓰이는 골드 스탠다드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는 완치를 위한 치료가 아니고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사용을 해야만 야간에 수면 무호흡이 없어져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합병증이 사라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한 번이라도 빠지거나 중간에 썼다 안 썼다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수면 무호흡이 안 쓰는 날은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빠지고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금연하고 금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술과 담배는 끊어야 하고요. 소아수면 무호흡증은 조기에 치료하고 평소 코골이, 주간졸음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고 수면 무호흡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본인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요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 검사와 양압기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 또는 병의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히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